진짜 졸라다. 잘 안 됐지. 그러니까 한치 앞날을 원래 좀 불안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게 매일 많아. 그러니까 계속 당연히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. 계속 좋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존나 위험한 것 같아요. 어떻게든 뭐 무리 없이 뭐 이렇게 뭐 새끼들을 잘 먹이고 뭔가 잘 키우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런 집도 존나 많거든요. 진짜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런 애들이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는 좀 덜하지 않을까? 그 시대에 비하면? 나는 생각이 다른 게, 그러니까 그때는,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부모의 문제는 뭐였냐면 철저히 밥 문제였어요. 밥 문제. 그러니까 먹고 살냐? 먹고 살았냐 말았냐 이 문제인데 거꾸로,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면서 그러니까 자기 삶이 너무 중요한 거야. 내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,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큰 단지에 가면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아줌마 집에서 이렇게 타가소 운영을 하잖아요. 그러면 애들이,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를 그 집에 맡겨놓고 막 휴가 때 막 일주일씩 막 스키 타러 가고 막 여행을 간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.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. 그때 우리 엄마 아빠들은 바보 같지만 자기 삶이 없었어. 그냥 막 내 새끼 빨리 막 어떻게든 삼 새끼 먹여야 된다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요즘 엄마 아빠들은 내가 이 사람의 부모라는 직함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나라는 그 타이틀을 못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즐긴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.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지금 그 세상에 어떤 생명을 세상에 낳았잖아. 그러면은 그 생명에 대한 그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책임은 져야지. 근데 나는 마치 막 나는 막 대학생인 것처럼 막 나는 뭐 어디 1년에 한 번씩 여행도 가야 되고 뭐 뭐도 해야 되고 아 그러면 애를 낳지 말던가. 말 한마디 못하는 애가 보조씨 집에 있는데 지는 뭐 게임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다 해야 돼. 그러니까 내 생각은 솔직히 이기적이야. 니 다 하려고 정말 다 하려고 니 이제 부모 아니냐. 니 이제 부모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니가 그 아이한테 뭔가 충분한 사랑을 다 이렇게 주면서 이 거를 찾는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내가 오늘 진짜 보니까 신경하네. 애를 그런 아무도 모르는 그런 뭐 그런 데 맡겨놓고 씨는 뭐 스키 타러 가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맡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파트 타가서 이런 데 맡기고 뭐 일주일 맡기고 한 일주일 정도 그거를 초등학교 들어가나 뭐 방학 때 뭐 아 그런 시어머니 집에 한 2박 3일 맡기고 그런 게 아니고 아가 아른거려. 새끼가 다 지나?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. 그러니까 각자 한 명에서 한 명만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부모의 어떤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별로 아닌 거 같아.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이 생명에 대해서 내 그런 소명의식을 다 해야 되겠다?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새끼를 내가 낳았으니까 뭐 한 몇 시간 정도는 할애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근데 지생활도 중요하대. 그럼 씨발 결혼 왜 했어? 아니 결혼 애를 왜 낳았어 그러면? 그 애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.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. 초는 낭만적인 소리로 곧 죽어도 지는 지 삶을 즐겨야 되겠대. 아 씨발 그러면 독신으로 살던가. 야, 부모로서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어떤